안녕하세요. 키가 엄청 크시네. 이 굽이라서. 저도요. 필수. 네.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 진짜요? 아마도. 네. 아 부끄러워. 당신의 이름은 임수지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5세. 당신의 직업은 댄서일 것이며 당신이 사는 곳은 서울이다. 혹시 네. 신기가 살짝 있으신? 약간 신기가 있어서. 제 이름은 장미이고. 장미? 네. 제 나이는 25살이고. 오. 내 직업은 엔터테이너.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이다. 서울이다. 오. 다 맞추면. 아까 근데 어려 보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근데 왜 갑자기 아. 25살이에요? 아, 어려 보여서 25살. 아,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차선우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6살일 것이고 모델일 것이며 당신이 사는 곳은 서울이다. 내 이름은 최재훈이고 내 나이는 33살이고 동영상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고. 어? 저 한 번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아니라 아니겠죠. 영상 구독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누르겠습니다. 네,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이다. 아, 26살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올까요? 네. 하. 당신은 술자리 헌팅에서 외모 담당일 것이고 내가 있는 테이블에 당신은 올 것이다. 오면 좋잖아요. 나는 술자리 헌팅에서 겉절이이고 겉절이? 당신이 있는 테이블에 나는 안 간다. 잘못 찍혔네. 이게 이유가 있어.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힘들다.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 간다라고. 거짓말. 예, 했습니다. 당신은 술자리 헌팅에서 외모 담당일 것이고 내가 있는 테이블에 당신은 앉을 것이다. 나는 술자리 헌팅에서 진상 담당이고 당신이 있는 테이블에는 안 간다.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딱 봤었을 때 학생으로 알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어린 막 20대 초반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봐요. 뭐 12살 뭐 이렇게 차이나 봐. 아 그럼. 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은 무단조퇴일 것이고 이유는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일단은 무단조퇴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단 결석만 했어요. 아 그냥 아예 안 나와. 조퇴할 거에 안 나간다. 그냥 아예 안 나가. 아 근데 그런 건 별로 없고 아파서 몇 번 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주 아팠어요 어렸을 때. 아 진짜요? 네. 아. 마음이 아프다거나. 아 이해합니다. 저희 이제 또 다른 옷을 입으러 볼까요? 바지를 입으신 건가요? 입었어요. 이 계절에 아직 히트텍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 뭘 못 바라고 그래. 아저씨는 아닌데.
당신과 연인이 정반대의 사람이라면 취미까지 맞춰줄 것이고 당신은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맞나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얼추. 아, 내가 잘 맞추네. 연인이 정반대의 사람이라면 최대한 다 맞춰줄 수 있고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적었어요. 어렵지 않나요? 아,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저는 네. 더 오래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맞춰줄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다라고.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당신과 연인이 정반대의 사람이라면 연락하는 정도, 빈도까지 맞춰줄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은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 연애는 맞춘다기보다는 맞는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나랑 같은 성향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퍼즐 조각이 맞듯이 그런 느낌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정신적 사랑이 더 왜 거짓말 너무 당연한데. 같지?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아요. 네. 50대 남았나요? 겨울? 극적 극적. 좀 멋내 봤어요. 멋있으세요, 진짜로. 당신이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일 것이고 항상 꿈. 그 이유는 그냥 그러면 좋으니까 일 것이다. 삶의 주인공이 제가 되기를. 내가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거다. 그냥 무언가 선택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귀찮아서 다 밀어놨던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당신이 오늘 나와의 만남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재밌었어요 일 것이고 첫인상과 지금의 호감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없었을 것이던가요? 조금 소름 돋았어. 나는 오늘 당신과 만남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재미있었다. 첫인상과 지금의 호감도의 변화가 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나와의 만남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명언 제조기일 것이고 첫인상과 지금의 호감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또 봐요. 그리고 첫인상과 지금의 호감도의 변화가 있다. 혹시 그 호감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게 부정인가요? 긍정인가요? 저희가 일단 룩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30초 후에 공개됩니다. 짜란! 네.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가치관 때문일 거고 연애를 할 수 없다면 가치관 때문일 것이다. 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 제가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내 이상과 현실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잘 맞아서 일 것이고 연애를 할 수 없다면 서로가 너무 바빠서 일 것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일정을 사실 잘 모르기는 해요. 이제 회사원들처럼 막 월화수목금 출근, 그 다음에 주말 그쵸. 쉬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만약에 이게 순간순간이 맞지 않으면 못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렇게 네. 되지 않을까 싶었던...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네.
왜 떨려? 오! 둘 다 80 이상이란, 와. 아, 이렇게 쳐야 되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인스타 마파를 할까요? 좋아요. 어,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팔로우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 아이디 알려주세요.